네, 반갑습니다. 5월 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수요일은 오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청도 가능하십니다. 가입 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겠죠.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증시가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우 증시는 마이너스 1.79,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96. 모처럼 만에 이 정도 포인트가 좀 빠졌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농담상 포라고 하는데,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470포, 470포인트를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9포. 그게 우리가 이 미국 증시 500포만 넘어도 급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미국 증시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 어떤 부분 때문인가?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그 외교 대변인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가 이제 원활한 관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일방적인 부분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뭐 깡패가 건달이 전국구 건달이 동네 깡패 또는 동네 양아치를 지금 조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제 대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랄까 이제 주변국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줬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한테 된통 지금 확실하게 당하고 있는 거의 지금 뭐 항복 선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야 이렇게까지 오면 중국이 협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도 상당 부분 하락 마감을 했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금리 얘기도 같이 나왔거든요. 금리. 미국의 금리, 연준 부의장이 했던 얘기도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원활한 관점으로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던 것은 바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또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하고 일본 증시도 또 하락을 했죠.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이 무역이라는 것이 이두 나라만의 이런 상대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시면 안 돼요.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국 중에 1등과 2등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그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3위가 니케이, 바로 일본입니다. 네. 그래,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피해를 볼수 있다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거의 새우등이 된 상황이고,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뭐 5월 8일, 5월 9일 날, 류어 부총리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 나오던데,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내일 미국 증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반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고가 권역에 대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등 폭을 좀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1%가 빠졌는데. 자, 코스닥은 뭐 해외 증시의 하락분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요 4번 옵션 만기일에 대한 효과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락폭이 좀더 컸겠죠. 그런데 지금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거의 뭐 보합권 양상, 그리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 보합권에서 마감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소폭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외국인들 보시면요. 자, 지수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빠졌다가 그래도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장 마지막에 조금 됐고, 장 중에 누가 샀습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다는 거죠. 왜? 지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자체가 더 빠지기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미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선물 시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더욱더 하락을 해버리면 외국인도 포지션 자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큰 변화보다는 최대한 지금 시점에서 잡아두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를 던진 거죠. 생각지 못한 변수. 그냥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마감될 줄 알아서 그에 따른 베팅이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변수가 던져져 버린 겁니다. 5월 초까지는 마감이 될줄 알았는데 변수가 존재를 해버리니까 시장도 예민하게 빠져버립니다. 다만 여기를 지켜주는 건 뭐예요? 앞에서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탈돼버리면 외국인들 포지션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자체,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여기에서 저는 마감이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이 이후에 금요일 이후에는 상당한 변수가 또다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있어야 된다. 그때가 외국인들에 대한 진정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한 포지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750포인트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750포가 어떻게 됐어요? 지지를 받던 750포가 오히려 지금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거래량은 투매에 대한 물량도 섞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보면, 자, 결국은 어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많은 거래가 나타났지만,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물론 장 후반 갈수록 거래량이 붙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빠질 때마다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붙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을 본다면 이 물량 자체는 투매를 동참을 했다라고 우리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팔고 나가고 누군가는 사고 들어왔는데 지금 팔고 들어갔던 주체가 누구느냐? 코스닥을 본다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투신 중략된 투신도 팔았고 연기금만이 지금 사는 모습. 결국에는 우리 연금과 기금으로 지금은 주가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안 막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역부족인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이 저렇게 양매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개별주 장세가 꾸준하게 연출되고 있고 거기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개인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소형주, 개인들의 수급을 움직일 수 있는 소형주들,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개인주들이 각광받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뭐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시더라도 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상장돼서 SNK는 올라갔다고 보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름이 생소한 것도 있고 잡주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상승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낙폭과대 종목군들 또 반등 나오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실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누구랑 전화 통화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경협주의 바닥을 잡다, 경협주를 살리다. 이렇게 제가 한번 코멘트를 적어 봤는데,
지금 일단은 이슈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지금 북한 인민의 4분의 1이 굶어 죽고 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지원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뭐 양으로 따지면 10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확실하게 다음에 또뭐 확인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 톤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작용하면서 오늘 농업주 반등 나왔죠. 그런데 이 반등 나왔는 것도 조금 찝찝했습니다. 자, 경농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윗꼬리가 상당히 달렸어요. 윗꼬리가. 장 초반 9시 20분까지 모습이 좋았지만 그 이후로 쌍봉 치고 난 다음에 빠져버렸거든요. 자,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조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쌍봉 치고 빠져버렸죠. 근데 문제는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재료에 대한 노출로 볼수 있다는 거. 자, 한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 재본 관련해서 장 초반에 뜨고 그 다음에 한번 터치하고 또 빠져버린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이슈는 맞지만 연속적인 상승에는 다시 한번 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생각보다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련주라든지 개성공단 관련주, 철도, 가스관 이런 쪽들이 오늘 반등이 조금씩 다 나타났어요. 하지만 장 후반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 자체, 식량 지원 관련해서 이런 정부에 대한 이슈에도 시장은 단발적인 재료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적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노모바이오도 주가가 반등 자체가 약했죠. 반등이 약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도 반등이 상당 부분 약하면서 반등이 제한되는 모습이 많이 좀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G 관련주들도 반등이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다시 이런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은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시장 안 좋은데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 신라젠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출구 전략. 자, 이제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으면서 가랑비 어쩌는다고 스물스물스물스물 하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거기에 회사 내부 자료를 공장 바닥에 묻어놨다.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뭐 서버 안에 PC나 이런 게다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 검찰 조사, 검찰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걸려있던 기업들은 제가 어떻게 하랬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했죠. 우리가 진행 상황 자체를 100% 알기가 힘듭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끄나끌은 있겠죠. 끄나풀들은. 근데 그거를 실시간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참고인 조사 봤는데, 누가 뭐 간대, 이런 거를 실시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시간적인 부분이 딜레이가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소식도 들어오고, 이런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저가 권역의 이 자리 자체에서 바닥을 잡았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잡아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다만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물량이 터져서 나와버렸는데, 기간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물량 자체는 투매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를 이만큼을 누가 받아줄 것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자리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해내는 누군가의 세력이 존재를 해야지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인 가격 자체가 30만 원대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잡혀 있고,
오히려 1은 30만 원대. 자, 보세요. 어때요? 분봉으로도 보이죠? 자, 이 30만 2천 원대가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터져버리죠. 이 터진 물량 자체는 결국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투명이 형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 똑같죠? 딱 무너지는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딱 터져버립니다. 누가 던진 거예요. 그 던진 건 누군가 받았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수급을 보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팔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요게 한동안 이 주가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은 검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진행 상황 등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요 정도에서는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빠지고 돌아설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단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인데, 신라젠은 오늘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슈가 나왔던 것이, 자,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 정맥 투여 가능 최초로 규명했다. 라는 뉴스가 11시 40분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장중에 11시 45분, 이 뉴스로 인해서 꼭지를 쳤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뉴스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이 상승 자체로 올랐을 때 이 뉴스를 보고 누군가 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은 이 뉴스를 과연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그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에 규명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 시간에 뉴스를 올린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여기에 이 오늘 일봉상에서 맞고 빠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런 6만 3천 원짜리가 저항 구간으로 지금은 다시 한번 더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한 5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63,700원이 저항, 그 밑에 58,000원, 밑에 자리, 58,000원 이탈되면 55,000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는 맞아요. 이런 과정까지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HLB, 뭐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였죠.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고 메디톡스 마찬가지죠. 뭐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죠.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HLB 같은 게 지금 8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려고 하는 과정인데 여러 번의 바닥권력을 지지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 자리가 무너진다 했죠. 그냥 지금 보면 얘네들도 여기서부터 추세를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 8만 원이 무너진다면 이 8만 원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7만 1천 원, 7만 2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은 파동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힘없이 내려올 여지도 있다. 이게 지금 빨리 뭐 임상 관련된 뭔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투자 심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대감도 커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한번 넘어가줘야 되는데, 바닥을 여러 번 이렇게 다지고 난 다음에 실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흘러내려요. 다시 한번 여기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새로운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띄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SFA 반도체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해보니까 실망감에 빠져버리고 한번더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급등 나올 수 있죠.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럼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저가 권역이 대부분 잡혀 있었고, 여기서도 마디를 잡아본다면, 이, 여기, 이 한쪽에 이 마디,
그 밑에서 올라온 마디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디에서도 한 번에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반등은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은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요게 다음에 한 번 더 7만 천 원까지 내려온다면, 이때는 반등이 더 약해요. 옆에 횡보를 하다가 툭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시기다. 세력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8만 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7만 2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좀더 감안하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힐렉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빠졌는데, 이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업이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계속적인 뭔가에 대한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조금은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락장이 별거 없거든요. 하락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그래도 뭔가에 대한 재료가 확실한 걸 원해요, 시장에. 근데 그런 확실한 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지금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시각을 좀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이게 너무 개별주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형주, 그리고 개인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작은 종목군들, 자잘한 종목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씀이 있죠. 드리는 말씀이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메이드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 이제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엄청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적어 놓으셨던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급등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요 기업이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정리해주면 뭐 기간이나 움직임을 좀더 눈여겨봐야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위메이드가 오늘 적자전환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이 기업이 적자라는 것을 기관이 모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뭐 실적은 선반영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뭔가에 대한, 뭐랄까요,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더 지금 이 위메이드가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첫 번째 위메이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가비야. 자, 가비아도 말씀을 네 번인가요? 드렸던 기업인데, 이 가비아도, 가비아는 KINX랑 같이 봐야 돼요. 자, 이 기업이 지금 카카오에 대한 서버 관리를 하는 업체, 그리고 가비아가 대주주죠. 가비아가 모습이 좋은데, 뭐 인터넷 도메인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 관련 사업.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 용어로 인터넷 인프라 관련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인터넷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다시 빅데이터와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또다시 5G와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비아가 저는 신고가를 한번더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앞에서 들때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이거를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결국엔 이익 실현을 못했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대덕전자 일신봐요.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 요거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저 요런 거는 우량주죠. 블루칩인데요. 충분히 넘어간다 봅니다. 실적, 뭐 회사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이 만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들이 오랫동안 박스권을 다졌고 거기에 인수합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재평가가 받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7,000원대까지.
7,350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을 해내기 위해서는 세력이 없으면 이걸 못 해냅니다. 제 내부자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요 기업도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기업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악재가 작용하고 있지만 그럴 때 원래 이런 세력주는 좀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철저히 개인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목,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옵션 만기까지 이게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장애물도 많은 시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때려야 된다는 것을 좀더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그 준비가 내일의 기적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빠진다고 해서, 아이, 내 것도 또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목군들을 또다시 캐치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빠지고 오르고를 반복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대신에 오르는, 빠질 때 사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십시오. 어차피 빠져야지 또 오릅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을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하락은 다시 한번더 나에게 싸게 살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나면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